중국 쓰촨성 야안시에서 계속되는 연속 강진으로 산샤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쓰촨성 아미산의 대폭발 경고가 학자들에게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현상으로 인하여 중국 남부지역의 지표온도가 최고 74도에 달할 정도여서 도로가 갈라지고 변압기가 폭발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는 지진이라도 난 듯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부서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더운 날씨에 노면이 팽창하면서 콘크리트가 버티지 못하고 조각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미산의 화산수가 아스팔트를 전부 녹아내리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산수가 아스팔트를 녹아내리게 만든 사건은 올 초에 일본 후지산 인근 도로에서도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올 초에 후지산 화산수에 아스팔트가 전부 녹아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후지산 화산수가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 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후지산 마그마의 영향을 받은 고온의 지하 화산수 분출 현상 때문에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와 아스팔트 표면까지 전부 녹아 눌러붙어버리는 기괴한 현상마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본 전문가들은 후지산 폭발의 전조현상으로 이 사건을 해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쓰촨성 아미산에서도 일본의 후지산 상황과 똑같은 화산수 분출 현상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쓰촨성의 아미산이 대폭발을 한다면 인근 산샤댐은 아마도 붕괴될 것입니다. 1783년에 아이슬란드와 일본에서 각각 한 개, 두 개의 화산이 터진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화산재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럽에선 화산재가 너무 짙게 끼어 마차 사고가 빈번했고 민심이 흉흉해지며 종말론이 기성을 부렸습니다. 여기에 4년 연속 흉작이 들며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산샤댐은 2020년부터 벌써 3년째 계속된 폭우에 조만간 곧 붕괴될 것이라는 의견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산샤댐이 붕괴된 이후 그 거대한 자연재해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까요? 2022년 7월 6일 수요일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산샤댐에 대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숨기는 것은 당장의 위기를 넘기려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산샤댐이 붕괴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서 실제 붕괴된 이후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시기입니다. 지금과 같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이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신냉전 시기에 산샤댐 붕괴 이후에 과연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샤댐 붕괴 이후에 발생할 수많은 어려움들은 유럽과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후에 하나씩 서둘러서 그 계획을 진행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는 중국인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